특별한 두 커플을 모셨습니다. 가족보다 더 맞아. 닮은 두 사람이죠. 요리 연구가 이혜정 개구먼 홍윤아. 살림남 부자 김승현 그리고 김원중 아버님. 방송인 다 드셨어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라서 아, 아버님 그러면은 저보다 고개를 더 숙입니다. 아이 선배님. 방송 선배. 네. 방송 새내기.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처음에 섭외 전화 왔을 때 아들하고 단둘이만 나오세요 했을 때 좀 떨리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영자씨 그래도 제가 방송 2년 차예요. 2년 차도 뭐 떨리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아니 근데 아버님이랑 같이 다니면 막 아버님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저한테 찍어달라고 하신 자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들 얘기는 다 하죠. 제가 잠깐 시간 있으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예. 제가 사실은 이번에 살림남 촬영 갔을 때도 한 4,500명이 승현이를 환호 안 하고 전부 저만 그냥 그 김원중 화이팅 찍어달라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승현이를 띄워줘야 되는데 예.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앞섰어요. 예. 전혀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신가요? 행복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너무 즐기시는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김승현 씨. 저는 요즘에 묻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외모로는 두 분이 더 가족하신 네. 분이잖아요. 홍윤아 씨 성대모사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죠. 굉장히 잘하죠. 근데 과장도 좀 많아요. 네. 성대모사는 무조건 과장을 네. 해야 돼. 네. 원래 하는 거 시그니처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뭐 어떻게 하시나요? 막 상의하게 왔으면 어머 잘하죠. 잘해요. 네, 언니는 저희 둘이 같이 둘이 만들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과장을 해야 되죠? 과장을 해야 되죠? 잘하죠. 공기반 소리반으로. 선생님 걸 보고 저 개그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어디 가죠 선생님한테 네, 그거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강의도 가고 그러면 다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다 손들어서 얼마나 맛있게 그걸 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질문인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면 그냥 늘 웃고 가시죠. 네, 네, 얼마나 네. 맛있게 한번 선생님 네. 두 분이 같이 한번. 네. 네. 얼마나 맛있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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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맛있어. 맛있게 느껴져요. 고민 네. 때문에 더. 이혜선 선생님은 네. 뭐 이제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그런 연차는 지났죠? 제가 올해로 40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민은 시집 안 간 딸 때문에 고민이죠.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아니야. 아버지, 그렇게 막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오, 바로 얘기 좀 시작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해 좀 당황했어. 네. 아니, 너무 갑자기 미남, 여기서. 예. 너무 미남이라 제 딸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신경 씨 너무. 자,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도착했는데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산으로 가는 고민.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아, 변한 남자. 네.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11살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에요. 어머나. 요즘 초등학교 2학년 9살 여동생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여기 있던 내 초콜릿 어디 갔지? 어? 언니 내가 먹었는데? 아 뭐야! 왜 네 맘대로 먹어? 아 그럼 네가 먹은 그 쓰레기라도 치우던가. 내가 왜? 언니가 해.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게다가 같이 등교하는 길은요. 야야야야 네. 차도 말고 인도로 가야지. 상관하지 마. 어머. 빵빵빵빵 깨. 내가 위험하다고 했지. 아 언니 제발 신경 끄라고. 어머. 아 진짜 퍽퍽.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꼬집고. 어머 동생이. 진짜 머리도 때렸는데요. 제가 볼 땐 이 짜증을 폭력으로 잘못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문제는요. 아, 너 언니 왜 자꾸 때려 죽을래 진짜. 너희들 싸우지 말랬지? 엄마 언니가 그랬어. 아, 환장하려고 그러지 이거. 너, 다 경험했어요? 너 언니면 언니답게 굴라고 했잖아. 맞아. 항상 엄마는 동생 편만 든다는 거예요. 동생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제 소원 좀 안녕하세요 해서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홍
송윤아 씨는 언니 있잖아요. 네, 저도 자매네 3살 터울이에요. 근데 저는 주변 시선 때문에 어릴 때 많이 싸웠어요. 저희 언니가 되게 말랐어요. 어릴 때부터 말라가지고. 근데 우린 그것 때문에 손에 너무 갔어. 저희 언니가 키가 168인데 지금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은 게 54kg예요. 아이고. 전 단 한 번도 언니 거 뺏어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길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항상 찾아요. 그래. 언니 거 그만 뺏어먹어. 언니 거 그만 뺏어먹어. 그런 노래 많이 사니까 언니한테 괜히 내가 언제 뺏어먹었어. 이러면서 또 언니가 늘 억울하잖아. 네. 늘 억울해. 자, 고민의 주인공 모실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4학년 3반 현지윤입니다. 네. 동생 때문에 정말 고민이라는 거죠? 네. 동생이 초콜릿이나 막 과자 같은 거 있으면은 맨날 뺏어먹고. 동생한테 초콜릿도 나눠주면 안 되니 막 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 4개가 있어서 2개를 줬어요. 공평하네. 근데 그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 3개를 먹고 싶다 했어요. 그건 내일 먹으려는데. 그래서 자꾸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아니 싫다고 하지 말라고 좀 짜증내고 했는데 엄마가 너 그럴까 초콜릿 다 버려. 그래서 버렸어? 그냥 아니요 그냥 줬어요. 그래서 진짜 억울했어요. 저는 자기는 좀 먹을 거 다 먹으면서는데 꿀만 뺏어 먹고. 두고 먹지 말고 바로바로 받을 때 바로바로 그래, 바로 먹어야지. 바로 먹어버려. 야, 네 먹을 거 먹었으니까는 내 거 좀 뺏어 먹지 말고 좀 그렇게 하라니까는. 그러니까 뭐래? 왜 싫어? 언니 거 먹을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말해? 네, 그래서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아까 동생이 뭐 언니를 꼬집고 때리기도. 네, 그래서 뭐? 여기 피멍 뚫어있어요. 여기? 아유, 세상에. 가는 길에 그 신호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동생이 트럭에 이렇게 칠 뻔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끌어당겼어요, 가방을. 근데 동생은 왜 끌어당기냐고 머리 쪽하고 등 쪽하고 막 때리고. 동생이 구해줬는데? 차오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근데 동생은 언니 미안 쏘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니 미안 쏘리. 그래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귀여워. 그리고 걔 말대로 해주지. 신경 끄면 되잖아. 싫어. 엄마가 이렇게 동생 잘 보라고. 엄마가. 동생이 말을 너무 안 듣네. 동생은 몇 살 때부터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 다섯 살 때부터는 말 잘 들었는데. 동생이 나한테. 네. 근데 여섯 살 때부터 갑자기 막. 여섯 살 때부터? 네. 그때 어땠어요? 여섯 살 때 확 변했을 때 어땠어요? 나 진짜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여섯 살 때 당황 많이 했네. 동생이 변한 것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속이 상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놀랬어? 원래 미라주에서 논다고 했어요. 놀이터에서 6시까지. 근데 6시 넘어서 8시 30분 반에 들어왔어요. 집에? 동생이? 네.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늦게 왔다는 거. 네,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진짜 신기 불편했어요. 신기가 불편했어요. 미주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막 친구 집에 엄마 그릇도 가지 말았지 하고 막 그냥 지나갔어요. 엄마가? 그래서 동생이 더 버르장머리에서 언니한테 대드는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동생 편 들어주니까? 아, 엄마 믿고? 네. 동생한테 저거 우리 행정아이잖아. 우리가 좀 재밌게 지내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동생은 진짜 말대꾸로 잘해요. 근데 그걸 또 넘어서야 막 나쁜 말 하더라고요. 언니 저 새끼 고양이 귀엽지? 아, 자마 미치겠어. 돌겠어. 막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마 미치겠어. 돌겠어. 네. 네. 애들 따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는 신기가 불편해. 이건 어디서 배웠어? 아니, 엄마가 맨날 신기 불편하다고. 엄마가. 다 이유가 있어. 그래. 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니 사연을 막 읽는데 동생이 막 까르르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얘기한 건 다 사실이에요? 네. 인정해. 인정해. 아니, 쿨한데? 인정했어. 그러네. 언니 때리고 꼬집고 그런 거 다 사실이에요? 네. 본인이 잘못한 걸 그러면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네. 잘하네. 지금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언니는 왜 때렸어? 지훈 언니도 그 절 마구 때려요. 언니도? 아, 언니가 먼저 때려서 때린 거야? 네. 뭐야? 그러니까 쟤는 말을 근데
저도 먼저 때린 적은 있어요. 아, 저거 있네. 동생이 언니 먼저 때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치. 네. 근데 왜 먼저 때렸어요? 왜 먼저 때렸냐면요. 액체 괴물도 못 만지게 하고. 액체 괴물? 저는 좀 만지게 해줘요. 근데 언니랑 안 만져서. 서운했구나. 서운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네 걸 만지게 해주는데 언니는 언니 액체 괴물을 못 만지게 해요? 네. 지훈이 언니가 조금만 잘해주고 그렇게 많이는 안 잘해줘요. 언니가 요즘 따라 좀 변했어? 어떤 게 변한 것 같아? 뭐. 그 자꾸 귀여운 척도 귀여운 척도 조금만 잘못해도 지윤이가 개 소리야 라고 그 다음에 제가 지윤이 보고 야라고 부르면 그냥 바로 손으로 꼬집고. 왜 야라고 불러요? 언니라 그래야지. 네. 요즘에 심기가 좀 불편해요? 뭔가 혹시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뭔가. 아, 왜? 뭔가가? 어떤 변화가 있는데, 마음에? 약간 또 동생에게 이렇게 불만평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동생이 없어지고 싶고, 약간 좀 이렇게 죽고 싶고. 이렇게 죽고 예민하죠. 싶고. 예민하죠. 짜증나고. 뭔가라고 막. 아니, 그래? 동생이 막 장난치는 것도 좀 힘들어? 네. 외롭고? 네. 야, 갱년기야, 그거는. 아니 진짜 왜 이게? 아니 진짜야? 그러면은 동생도 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네. 왜요? 이 좋은 언니가? 언니는 액체 괴물도 못 만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언니 몰래 만지면 바로 꼬집고 그 다음에 세게 꼬집고 그 다음에 저가 꼬집고 그 다음에 언니가 꼬집고 자꾸 싸워요. 근데 아니, 부모님 두 분 계시는데 내 두 딸들이 이렇게 심각한 줄 아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아빠들은 그렇지. 요즘 애들이 워낙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고 그 집에서는 이제 둘이 싸울 때 그만해라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양쪽 다 이제 편을 안 들려고 하지 말라고. 언니한테 야라 그러고 언니를 막 대들고 했을 때 좀 엄하게 혼 내셨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언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저 엄마 부르는 소리가 10이면 10 다 그냥 지들 싸울 때 고자질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조금 차라리 내가 나쁜 엄마가 됐기 싶어서 두 아이를 자꾸 박치기를 시켜버려요. 예? 네. 박치기요? 박치기? 그냥 세게, 이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네. 유도스럽게 많이 해서 저는 그게 좀 만성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사춘기가 왔다 그랬는데 알고 계셨어요? 사춘기요? 지금 본인은 사춘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 근데 아까 엄청난 말을 한 거거든요. 동생만 없었으면은 나는 약간 외동딸이었으면은 그냥 좋겠다. 네, 그냥 저는 맨날 약간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왜 눈물이 나? 아이고. 누가 좀 대신 진행 좀 해. 죽고 싶다는 말도 있었잖아, 그치? 네. 가슴이 철렁해요. 동생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꾸 반말도 쓰고 제 반에 찾아와서 넌 지금 바보 멍청이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왜 저래 하면서 아유 속상했구나. 네. 아이고. 하나뿐이면 동생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죽고 싶다 그러면 죽으면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못 봐. 동생 보면은 뭔가 좀 짜증이 나고 동생 보면은 뭔가 좀 짜증이 나고. 첫째야 이런 마음 알고 있었어요 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두 번째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동네에 이제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두눈 똑같고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 앞에 가서 애 집어 던진다고 해. 그러면 애들 두 번 다시 죽는 소리 안 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그래서 제가 딱 그 말을 했어요. 정말. 아유, 너무 과격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에요. 했어요? 네, 저 딱 잡아가지고 그래 엄마가 아파트 그 베란다에서 던져줄게. 너 죽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지윤이도 놀래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 제가 지윤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생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지윤이 이런 마음 가지면 엄마도 많이 힘들어라고 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저도 많이 속상했던 부분이 어머니도 많이 속상해하셨고.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거겠죠. 네. 네. 아니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이런 일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 아버님. 저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아빠들은. 네. 얘기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저한테. 아.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외로워? 제가 이렇게 밥 차려달라 할게 이거 하고 밥 차려줄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게 뭐야 엄마가 하는 게? 그러니까 게임이 있는데 아 엄마가 게임을 한다고 아빠랑 마찬가지고 아빠랑? 네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샤워하고 곧바로 게임? 게임하고 게임하고 그럼 엄마는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 3-4시간 엄마가? 아빠는 오자마자 너 잘 때까지 계속 게임해. 저희가 깨어나면은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엄마 아빠가 게임하느라고 본인의 얘기를 잘 못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엄마 그냥 이제 게임 말고 우리랑 같이 약간 좀 뭔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는 짜증내면서 니 또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말할 거잖아. 엄마가? 네. 그래서 맨날 잘 때만 얘기하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근데 엄마 아빠 두 분이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애는 슬퍼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우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애들은 탭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뭔가 딴 걸 하려 해도 이제 애들이 그쪽에 이제 관심을 계속 두고 있으니까. 아니 애들 핑계를 대지 말고 잠깐 멈추고 아빠한테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근무들 했잖아요. 맞아. 맞아. 5일째 근무잖아요. 나머지 저희 신랑 쉬는 날 거의 없어요. 일요일도 일해요. 야, 네가 그러면 참아야 되겠네. 야, 네가 야, 야, 지훈이 표정 좀 봐. 네가 사춘 일을 하는 11살이야. 지금은 저 게임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요. 네. 저 솔직히 그 제가 하는 게임을 레이드를 다니는 그런 게임이 아니 제가 하는 거는 그 전장 위주로 그 놀거든요. 그래서 전장 30분에 한 번, 40분에 한 번 딱 켜져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딱 앉아서 막 하는데 그때 지윤이가 뭐 엄마 갑자기 밥 줘. 지윤아 잠깐만. 엄마 이거 10분만 기다려줘. 중요한 순간 때. 예. 그럼 그거를 또 안 하면 또 30분, 40분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전장이 뭔지 난 모르겠지만 그게 애 마음보다 더 답답해요? 근데 저도 사람인 줄 알아요. 솔직히 살림, 육아, 애들 케어 다 제가 했었고 숨 쉴 구멍 있어야 되겠다. 애들 지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해요. 계속 이렇게 치대요. 그러면 엄마니까. 엄마잖아. 엄마니까요. 근데 저는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좀 쉬고 싶어요. 애들 딱 치는 순간. 아이들이 크는 시간은 아주 유한한데. 근데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말이 있는 게 저희 큰아이 성향이 되게 독립적이고 되게 강했어요. 6살 때까지 저랑 손잡고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아, 이 아이가 독립적이고 혼자서 삭혀야 되는 그런 아이인갑다. 상담센터에도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내비둬라. 그래서 했던 이만이 지금은 또 저보고 막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지금 황당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오지 마. 많이 지쳤어요, 엄마도 지금? 엄마도 많이 지쳤나 보네. 부모님이 제일 들어줬으면 했던 뭐 속상했던 일. 그 은혜 타다가 예. 남 그 광이라는 애가 있는데 썩은 우유 막 저에게 막 이렇게 울고 막 던져가지고 옷에 막 우유 범벅이 되고 엄마한테 얘기했어? 네 근데 빨면 되고 하니까는 괜찮다고 머리에도 다 젖었는데 조금 더 엄마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러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예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얘기지만 제가 가슴이 멍글멍글한 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틀림없이 내 편을 들어서 나를 인정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아이가 외롭거나 슬프거나 그런 그럼요. 생각을 아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커가는 동안에 정말 세상에 내 편이 없다고 느끼면 지금의 이 외로움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내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지금 저 좀 봐주고 아니면 엄마가 그러면 아빠라도 지금 이 편이 돼줘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조금 주면 어떨까. 엄마 아빠가 관심을 어떻게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미술 학원에서 상을 탔는데 상 탔으면 아빠는 그냥 게임에 집중하고 무관심하고 약간 좀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 둘 다 약간 좀 뭔가가 근데 우는 말로 하면 너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사춘기를 겪고 있는 11살이야 당당하게 말해, 알았지? 그리고 성인답게 성인! 아직 성인 11살이야 아직 성인 11살이면 다 큰 거야,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하지 마.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한테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서. 아니,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아빠, 나 무서워요. 아빠, 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걸 여쭤볼게요. 야, 어머니. 저기 있네, 아빠한테.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 어릴 때 안 좋은 그 벌을 세운 거예요. 저한테 왜 자꾸 말을 안 하냐고 막 매일 이렇게 종아리 때리고 기분도 안 좋은데. 아버님, 그 제가 봤을 때는 화냈던 모습이 좀 강하게 좀 네, 남아져 있는 거 남아 있어요. 지금 오늘은 조금 지윤이한테 지윤이가 마음 놓고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게 지윤이한테 네. 먼저 지윤아 편안하게 얘기해라. 저도 편안하게 얘기하겠어요. 편안하게 얘기해라. 뭐야? 다 모르는 거 봐 지금. 저희 딸 준영이가 4살 땐가. 제가 남편한테 그날 정신없이 정말 깨진 날이에요. 억울해서 펄펄 뛰고 죽겠는데 버들가지 있잖아요. 그걸 하나 딸랑딸랑 엄마 그리고 들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유독 그 저희 남편을 닮았어요. 얼굴. 순간 분 너무 똑같이 생긴 게 안경을 하나 딸랑딸랑 끼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뺏어가지고 확 때려놓는 거예요. 그날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은 준영이하고 저하고 지옥이었었어요. 진짜 그게 계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걔가 사춘기를 넘기는 동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걔는 엄마한테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빠를 닮았다는 원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준영이가 그때 프로농구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희철이라는 선수를 엄청 좋아해줘서 제가 그 전희철이라는 선수가 오늘 리바운드가 몇 개야, 슛이 몇 개야 다 메모해서 준영아 이렇게 했어. 오늘 전희철이 이렇게 했어 라고 걔가 하는 곳에 제가 뛰어들어가기를 인연을 꼬박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준영이가 저한테 막 울면서 엄마 너무 속상했어. 너무 억울해서 나는 엄마 때문에 아빠하고 눈도 못 맞췄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 혼자인 것 같았어. 엄마 나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랑 준영이랑 막 끌어안고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부러졌네. 그때 미안함이 저는 지금 글쎄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갖는 그런 게 아빠가 조금만 지훈이가 하는 노래를 같이 그럼요. 불러주시고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해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세요. 아 좋은 말씀.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앞으로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동생이 이렇게 나에게 아이고 자,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아이고야. 막 반말했으면은 나 동생이게 막 뭐락뭐락 했으면 좋겠고 울지 마 좀 나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엄마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표현을 못하네. 그래요. 자, 이거 어머니 한번 나와서 우리 딱 한번 안아줘요. 네, 일로 와요. 아빠도 나와. 자, 오랜만에 나오라고 하자. 아빠 아버지도. 내가 저기 나오는 것만 생각. 지윤이도 일어나서. 일어나. 준아, 엄마 아빠 오셨다. 일로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준아! 아빠도 안 왔어. 아빠한테, 아빠도 안 왔어. 아빠한테, 아빠! 아빠!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아빠가 좋아. 안아주니까 너무 좋아? 네. 부끄러워서 11살이라 딸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대로 커져서 너무 예쁘게 커져서 고마워. 엄마 누나. 엄마 너무 사랑하니까 지훈아 너무 아파하지 말았지? 아이고, 아빠 엄마. 아빠도 해줘요. 지훈아 아빠도 널 많이 사랑한단다. 앞으로 게임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자. 아이고, 네. 사과할 거는 딱 사과해. 그럼 언니 다음부터 안 그럴게. 언니야 내가 사고 언니한테 까불고 그다음 대들고. 미안해.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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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또 마이크를 두 개 네가 다 잡았냐. 너 기자회견 같지. <같이. 웃음> 언니야 꼬집고 그다음에 때려서 미안해. 아이고 이뻐라. 언니야 사랑해. 언니야 사랑해. 미주야 내가 맨날 이렇게 꼬집고 때려서 미안하고 사랑해. 예, 잘했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 이쁘다. 되게 용기 있게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신동엽 아저씨가 물책임을 사줄 거야. 액책임을. 물책임을. 물책임을. 무서운데 물책임을 진짜 물책임을. 자 우리 승현 씨부터. 네. 예. 나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언니랑 동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지금 매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휴가를 내가지고라도 우리 저거 딸들하고 같이 유원지에 한번 놀러 가고 그러면 금방 저 해결될 일이라고 그렇게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언니랑 이렇게 많이 싸우고 막 왜 언니만 혼내 나만 혼내 이랬는데 해결법은 언니가 잘못하든 동생이 잘못하든 둘이 똑같이 혼나면 돼요. 서로 안 혼날라고 엄마한테 항상 혼나니까 둘이 편이 돼. 둘이 편이 되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그럼. 둘이 더 윈윈하게 되고 지금도 가장 힘들 때 찾게 되는 게 언니거든요. 고민 아닐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4, 3, 2, 1, 1. 그만!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다른 게 쉽지 않네요. 100에 넘었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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